허지석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드디어 결혼합니다.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요.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. 너무 좋고요. 네, 드디어 결혼한다니까 이제 막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결혼을 서두른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쪽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, 일단 같이 결혼할 신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, 네,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까 주위 지인들께서 혹시 2세를 이미 가신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,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. 낳게 되면은 한 2년 후부터 저희가 2세 계획을, 네, 생각하고 있고요. 많이 나면 좋겠죠. 딸도 아들 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신부랑 사실 작년에 친구들 지인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술자리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, 그 술자리에서 처음 본 순간 제가 첫눈에 반해버려서 바로 대시를 하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.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것 같아요. 네,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온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정말 1세기 때 정말 큰 날이고, 앞으로 신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, 그리고 부모님들 많이 공경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